작업이고요. 디지털 시대에 사라져가는 아날로그적인 그 사물 중에 가장 아쉬움이 큰 게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소재로 사진을 찍었고, 그 책이 사라져가는 애정, 애도의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시어를 나타내주는 요소로 물고기를 택했어요. 근데 또 왜 물고기인가를 생각을 해보니 어렸을 때 저희 작은 아까 한 켠에 집 한 켠에 이렇게 수족관이 있었는데 항상 어두워도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빛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의 유형들이 아마 잔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상들이 남아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이렇게 나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물고기 지금 이제 이게 합성이냐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합성은 아니고 어항을 앞에 두고 책을 뒤에 두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물고기가 어항에서 이렇게 살려면 어떤 그런 침전물들이 있잖아요. 부유물들이 있고 거기에 책을 같이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책도 어떤 그런 침전물 속에 같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어떤 누군가가 일깨워주거나 아니면은 열어주지 않으면 그 침전물 속에서 고요하게 죽은 존재처럼 타작물처럼 있을 듯한데 어떤 그런 물고기로 인해서 그 책장을 넘기는 행위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에 좀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책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제가 사랑하는 요소가 책을 넘기는 행위예요. 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태블릿이나 뭐 PC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많이 읽고들 있는데 분명히 책을 통해서 읽는 그 손놀림이나 책장을 넘길 때 소리나 공기나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는 게 어떤 그런 읽는 행위에 대해서 화면 속에 좀 애틋한 표현, 감성적인 표현을 담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책이라는 사물에 바치는 애도의 시인.